회사라는 네, 타이틀을 깨버리는 저희는 혁명 1호 네 2호 네 그리고 저희를 따라 데뷔하신 한동근 동근이요 저희는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네네 동근이 네, 형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아니 지금 채팅창에 애써 저희를 좀 위로하는 네, 채팅이 많이 있네요. 네 뭐 잘생겼죠. 눈코입 다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동근이 형 노래 정말 좋은데 네 여러분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 노래가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석에서 또 틀어주는 거죠. 네 시계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정말 좋죠.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짧게 세상의 모든 게 다 네 여러분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조금만 듣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네 아 벌써 10시 20분이 지나가네요. 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빠르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저희 두 명만 보여드릴 겁니까? 빨리 네. 이제 멤버들을 또 소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죠? 네, 벌써 그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네, 지금 다 보고 싶대요. 이게 네. 저희가 말하는 거랑 이제 또 10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 멤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룹별로 좀 유닛별로 조금 나눠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로 오실 분들은 세븐틴에서 보컬 라인을 맡고 있는 네. 멤버들입니다. 네 들어와주세요. 밖에 있어? 있잖아. 여기 이제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네. 아 방송 보고 오는구나. 네 그렇죠. 일단 빨리 와. 네 와 와. 그때 동안 잠깐 토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토크 타임. 아 지금 아까 전보다 채팅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아무래도 저희 둘 네, 비주얼에 조금만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유 참 왼쪽 잘생겼네. 네. 네. 아 벌써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부승관 바라기님, 부승관 한라봉 닮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송 어때? 괜찮아?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아 아직 안 왔지? 그러면 다 오면 보고 있어. 소개를 한번 해보고. 아니 우리 진짜 신기하다. 혹시 형이 지금 기습 이런 개그를 너무나 알려서 제가 지금 계속 웃음 참고 있어요. 저 미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 같이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보컬라인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민 씨부터 네. 이렇게 차례대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보컬을 맡고 있는 이석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보컬라인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보컬라인 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보컬라인 지훈입니다. 야, 와! 정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감미롭네요. 아, 감미롭네요. 혹시 감미? 예? 당황하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런 허무한 개그는 그냥 무표정으로 받아가시면 괜찮습니다. 네네. 자, 아 지금 많이 저희한테 많은 관심 분인데 아까부터 네 한 분은 계속 저희에게 쓰디 쓴 충고 아닌 충고 계속 네. 하네요. 네. 뭐라고요? 계속 못생겼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고정 자막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즘 이런 명언 있잖아요. 그쵸.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 야, 너 진짜 천재야. 그래서 저희가 오래 보아야 예쁘다고. 솔직히 천만대 뭐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저 제 이름 예명 들었을 때도 어떡하지? 엄마한테 어떡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듣다 보니까 예쁘더라고. 네, 엄마도 지금 좋아해요. 너무 예쁜데 혹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네, 여러분들. 저희의 궁금증을 빡빡 파헤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의 매력을 네. 발산시켜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언제 데뷔하냐고 네. 아. 투수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저희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일단 저희가 앨범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서 지은 군이 작곡하고 있잖아요. 얘가 일단 곡 빨리 써야 돼. 빨리 써.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다 지은이 책임이니까요, 여러분들. 지은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작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의 몇 곡 정도 진행을 하셨죠? 이거 말하면 돼요. 아 그럼. 네, 아, 네. 저희의 그러시면 아 그리고 지훈이 형이 저보다 형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저보다도 형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보다도 형이에요. 웨인 루닉님께서 물어보시네요. 세븐틴이 누구야? 지금 보고 있잖아. 네 누구야? 우리가 세븐틴이요. 아야 세븐틴 나잖아. 세븐틴이 오잖아.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채널에도 이렇게 굉장한 호평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17일 만에 해체 뭐 이런 말씀들. 네 그런 관심 저희는 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잖아요. 네 그리고 뭐 1년마다 이름을 바꾸니. 네 근데 이런 말들은 이런 말씀들. 네 식상합니다 여러분. 네 트윈이온 선배님들은 뭐 트윈이 2, 트윈이 3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지금 상황에 알맞는 노래 한번 틀을게요. 네 트윈이온 선배님의 어글리 틀어드릴게요. 내 맘에 들지 않아. 그래 못생겼다. 아름답지 않다? 노래는 그치 노래한테 노래가 안 들리는 나 노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방송도 듣고 재밌는데? 아 네 그럼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또 질문 하나씩 가야죠. 네 예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네. 오늘 성민씨 네 성민씨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개인기가 있다고. 아 개인기요? 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시키는 것처럼 아니요? 대답하지 말라고. 네. 알겠죠? 네 그러면은 바로 개인기 가실게요. 지금 굉장히 특히나 네. 남자분들은 즐겨하셨을 네, 그 인터넷 온라인 EA 스포츠 게임 그 피파 온라인 네, 그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BGM이죠. 네 BGM 네. 항상 들어가면 나오는 BGM을 네. 한번 네 트랜스픽션 선배님들인가요? 네. 한번 네, 해주세요. 트랜스픽션 선배님들 네. 너를 원하는 노래입니다. 네 가시죠. 따라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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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라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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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맞아 baby I'm easy. 뭐야 근데 내가 게임을 안 해서 난 잘하는데 이거 하나 이거 한 사람들은 똑같아. 솔직히 똑같아. 솔직히 여러분 채팅창에 솔직히 공감. No. Baby you still with me. 내 경칭 있어서 핵공감 오죠. 구승열 핵미남의 핵공감 오세요. 네, 아 지금 좀 더 연습하고 오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희 사실 여기서 세븐틴에서 가장 마태형을 맡고 있는 네. 장한 지수 형입니다. 원이. 아 진짜 잘생겼네. 네, 사실 실질적인 멋있는 외모를 담당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신. 세븐 톡, 세븐 톡, 에어컨 톡, 카카오 톡, 베이비 톡, 톡. 네, 이제까지 보컬 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라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네. 다시 또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거구나. 또 다른 유닛 네. 또 불러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형 많이 봐주세요. 네 다음 유닛은 아주 그냥 비주얼 유닛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 지금 김민규 A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서 별풍선 10개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한 오빠 언제 머리 자를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도 봐주세요. 네 포로리아 손님께서 또 포로리야 안녕 포로 전 못하겠어요. 포노보노야. 네 저희 세븐틴의 비주얼 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우리 버논이 어딨냐 우리 민규 어딨냐 우리 에스쿱스 어딨냐 이런 그냥 들어가자. 네 그냥 들어가자. 힙합 마인드 가득찬 네 처음 들어오자마자 네 저희 실질적인 비주얼 멤버들이죠. 와 잘생겼다 여러분들. 왜 비주얼 라인. 비주얼 라인. 비주얼 라인이요? 네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솔직히 좀 잘생기긴 했다. 네 비주얼 라인이었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 아까 전에 인사드렸던 분 랩라인 아니었어 이거? 아니 비주얼 라인 해준거 왜 올라왔어 그럼? 네 그럼 잘생겼어요 비주얼이잖아. 껴줘도 자 그러면은 버논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8살 버논입니다. 전 힙합 팀에 속해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브레이어
안녕하세요. 19살 힙합팀 민규입니다. 지금 1717 1717님께서 지금